자, 그 다음에 그 89페이지 보면 그 차고의 태양, 뭐의 태양? 차고의 태양, 유형을 태양이다 이런 말씀다 이게. 유형, 모습. 그냥 차고의 모습, 차고의 형태 이러면 되는데 꼭뭐 태양, 선인 줄 알고 그지? 많이, 어?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이 차고이냐 아니냐 이거는 막 책대로 할 필요 없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시험 문제 나오는 거딱 정해져 있거든. 뭐냐면은 그럼 예를 들면 유상인 경우 대표적인 게 매매가 있잖아요, 그지? 여러분 그 내가 장사하는 사람인데 갑하고 우리 집안은 원수 집안이야. 그래서 나는 굶어 죽었으면 굶어 죽었지. 누구한테는 팔기 싫어. 가베기는 팔기 싫어. 근데 나는 누군 줄 알고? 누군 줄 알고 빨리 어린 줄 알고 해야지. 갑 나면은 이게 빨리 팍팍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 처음이니까 그렇다. 나중에는 여러분 다 알아둔다. 그럼 나는 내가 지금 장사하는 사람인데 갑하고 우리 집안은 원수 집안이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갑한테는 굶어 죽었으면 굶어 죽으면 팔기 싫어. 근데 내가 돈을 받고 누군 줄 알고? 그렇지. 어린 줄 알고 팔았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누구더라? 갑이다. 중요한 부분이 이다 아니다. 아니지. 거기는 매매라 했잖아요. 매매는 어디에 중점이 있냐면 물건과 돈에 중점이 있거든. 그래서 돈을 받고 물건 팔면은 그 매수인 상대방이 누구냐 하는 것은 무슨 부분이 아니다? 그렇지. 매매에서는 매도인에 관한 차고 매수인에 관한 차고 어디에 중점이 있다? 물건과 돈. 돈 받고 물건을 팔면 되지 상대방이 누구냐 하는 것은 무슨 부분이 아니다. 중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설명할 때. 유상 즉 대표적인 게 매매인데 매매에서는 사람에 관한 차고 즉 매도인 매수인 사람에 관한 차고 뭐 상대방 또는 뭐 권리자에 관한 차고 사람에 관한 차고는 무슨 부분이 아니다. 중요 부분이 아니다. 이런 거지. 그럼 이게 이제 반대로 대표적으로 크게 생각하면 돼. 이제 이런 이제 막 책의 걸막 외워야 되는 것도 있다. 절반은 외우고 절반은 뭐 해야? 이해해야지, 그지? 그러면 이제 유상하면 매매인데 매매에서는 사람에 관한 매도인, 매수인에 관한 차고는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은 아니다. 그 다음에 무상인 경우는 뭐인 경우? 무상인 경우는 사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나요? 중요하지. 내가 공짜로 주는데. 내가, 됐습니까? 로또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로또 걸리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예? 근데 저도 부자 있고, 저도 막, 뭐, 부자가 되고 싶고, 어려워서 제가 아는 스님한테, 스님, 제가 로또 한팍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저보고, 야, 로또 올리면, 천선생, 로또 올리면 좋을 것 같아, 나쁘라. 좋을 것 같아요. 하니까, 안 그렇단데, 이게. 왜냐면은, 자기가 평생 받을 복을 한꺼번에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로또 걸리고 나면, 그다음부터 불행만 온단다. 그래서 여러분, SBS에서도 조사했잖아요. 거의 한 7, 80%는 불행하게 산다잖아. 막 불행이 온다잖아. 불행만 다가온단다, 이게. 내 의사와 관계없이. 그럼 내가 불행 안 하면 내 자식이 불행하거나 그렇단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평범하게 인연이 되는 대로 사는 데가 최고야. 그렇게 이제 스님이, 그 도통한 스님인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 그다음부터 로또 안 샀다. 그래도 되고 싶잖아요. 그죠? 아, 뭐 하든 불행이 오든 오든 일단 한번 돼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떼보고 싶은데, 어쨌든, 로또가 걸렸단 말이지. 로또가 걸려가지고. 근데 이제, 참,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내가 공부할 때, 남들은 다 나를 무시하고, 하지만, 갑은 나를 믿어주고, 내가 참잘될 거라고 늘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고마워서 내가 다른 쪽으로 이사 가면서 우리 지금 집을 누구한테 가볍게 그냥 정료로 공짜로 어? 누군 줄 알고 갑인 줄 알고 줬는데 알고 보니까 뭐더라? 어리더라. 이렇게 나와야지. 누군 줄 알고 갑인 줄 알고 전 늘 나를 위로해 준 갑인 줄 알고 줬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누구더라? 어리더라. 중요 부분 맞다 틀리다. 맞다 이렇게 하는 거지. 무상에서는 사람에 관한 차고 상대방에 관한 차고 무슨 부분의 차고다? 중요 부분 이렇게 하는 거지. 무상에서는 정요. 예? 에서는 사람에 관한 차고는 사람 상대방 권리자 이건 뭐? 중요 부분의 차고에 관한 차고는 무슨 부분 맞다? 중요 부분 맞다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죠? 갑이 을에게 1억 빌려주고 채권자, 채무자거든. 돈 빌려. 그러면 만약에 채권 채무 하나 성립하고 만약에 채무자가 돈 못 갚을 때를 대비해서 담보물. 근데 은행이라 생각하죠. 채권자.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담보물 가져오면 내가 빌려줄게. 산이자로. 근데 을이 새빵 산다 말이지. 그럼 친구 병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합니다. 그럼 물건을 제공한 사람은 무조건 저당권 설정자라고 그러고 채권자는 저당권자다 이러죠. 은행. 물건을 제공한 사람은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 그러면 이러면 채무자 집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면은 을은 채무자이면서 저당권 뭐? 설정자. 그럼 보통 을이 돈 빌리면 을 집에 저당권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돈은 누가 빌리고? 어리 빌리고 친구 병집에다가 절단 새빵 산다 말이지. 돈 좀 빌려서 좋다 빌려줄게 담보물 가져온나? 그럼 새빵 산다. 그래서 친구 병한테 가서 야 은행에서 싼 이자 빌려준다는데 내가 꼭 갚을 테니까 너희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하자. 무슨 케이? 오케이. 이런 친구 있다 없다? 없다 요즘은 그지? 근데 어쨌든 돈은 어리 빌리고 병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을 때 이렇게 병을 뭐 물상보증인이다 이렇게 설명한다. 예?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 같지 않을 때 저당권 설정자를 뭐로 보증 썼다 빨리? 물건으로 보증 썼다. 이게 그냥 글자 가지고 기억해야 했대. 예? 물상보증인은 뭐 없이? 채무 없이 책임지는 자 이렇게 한다. 뭐 없이? 채무 없이 책임지는 자 됐습니까? 예, 책임지는 자라고 해서 어쨌든 근데 을이 돈 못 갚으면은 채권자는 뭐 저당권은 사람을 따라다닌 게 아니라 뭐 물건 누가 가지고 있던 등계로 물건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어쨌든 이렇게 채무자가 돈 못 갚을 때 우리 집을 가지고 갚을 게 이걸 이제 물상보증인 채무자가 못 갚으면 내가 책임질 게 이걸 그냥 보증인 되겠습니까? 예. 어쨌든 보증을 쓰는 데 있어서 뭐 물상보증인이든 그냥 보증인이든 채무자가 누구냐 중요합니까? 중요 안 합니까? 중요하지. 채무자가 돈을 잘 갚는 사람이다. 우리 집 날라갈 가능성이 없고. 그럼 채무자가 돈을 잘 안 갚는 사람이면 우리 집 날라갑니까? 안 날라갑니까? 날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증 또는 저당권 설정 이런 데서 채무자에 관한 차고 하면 무슨 부분의 차고? 중요 부분의 차고. 그치. 되겠습니까? 예. 다시 보증이나 시험에서 잘 나온다. 어디에서 보증 또는 뭐 저당권 설정 이런 데서 채무자에 관한 차고 채무자에 관한 차고는 무슨 부분이다? 중요 부분이다. 되겠습니까? 채무자에 관한 차고는 무슨 부분이다? 중요 부분이다. 요거 잘 내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분 막 이렇게 새로운 거 안 나온다. 여러분이 딱 봐가지고 그냥 딱 보면은 이게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 느낌 온다. 느낌 오고 그 다음에 쭉 우리 시험은 수업 시간에 행거에서 나오거든. 또 잘 내는 게 위치 경계 현황. 무슨 게? 위치 경계 현황. 요 세 개는 그냥 외워버린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네. 이건 무슨 부분의 차고? 위치 경계 현황에 관한 차고는 뭐 중요 부분의 차고. 뭐? 그럼 시험은 중요 부분을 가지고 내지만 중요 부분이 아닌 걸 가지고 잘 낸대. 뭐가 아닌가? 근데 여러분 그냥 요것도 잘 내는데 동기상의 차고 하면은 무슨 상의 차고? 동기. 여러분 앞으로 동기 나오면은 뭐를 생각하냐면 맘먹은 거.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103조. 동기가 불법하더라 원칙 뭐하다? 유효. 동기가 뭐 되고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해야 몇 조? 103조 무효. 이렇게 된 이야기에. 그럼 여기도 그냥 자기 혼자서 차고는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동기상의 차고는 뭐 중요. 근데 단 동기가 뭐 되고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이런 말 하면은 알려지고 하나 더 하면 원칙적으로 중요 부분에 해당돼야 되는데 됐습니까? 근데 그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이런 말을 하면 무슨 부분으로 본다? 무조건 중요. 봐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냥 막연하게 그래서 그냥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동기, 가격, 시세, 수량, 면적, 지적 요 다섯 개는 뭐 없고 요거 잘 된다. 숫자. 숫자와 관계되는 거 약간의 차이가 있다. 무슨 부분. 근데 거의 매우 뭐 한 절반 이상 차이가 난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예? 그래 그냥 동기 가격 시세 수량 면적 지적. 선생님이 해준 대로 순서되는데 순서 바꾸면 안 해오진대. 예? 뭐 동기 가격 시세 수량 면적 지적. 다시 뭐 동기 가격 시세 수량 면적 지적. 아까 여우듯이 한 20번 하면 자동으로 나온다. 요거하고 물건의 성질, 물건의 상태, 이런 것들은 무슨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뭐,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놓으면 되지. 그, 거기에서 막 심도 있게 할 필요 없다. 우리 체계처럼. 되겠습니까? 예.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그지?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다시 이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표자가 취소하려면은,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려면은, 표자, 갑이 을에게 표자를 가지고 취소하려면 요거, 아까 중요 착오면서 무슨 과실이 없어야 되고, 중과실이 없으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손해가 발생. 다른 말로 표자에게 무슨적 불이익이 있어야?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지, 그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지? 맞잖아요. 그럼 취소하면 누구는 좋다? 표자는 좋잖아요, 그지? 예를 들면, 물건 만 개를 주문했다마니, 몇 개? 만 개, 그지? 주문했다마니, 주문. 그럼 어른 만약에 약속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종업원 특검비 줘가면서 막 만들고 있는데 갑이 중요분의 착오를 가지고 뭐 했다? 취소했다. 그럼 누구는 좋지만 표자는 좋지만 누구는 손해가 발생해도 상대방. 그럼 이렇게 요건이 되어가지고 표자가 취소해가지고 표자가 착오를 이유로 착오로 뭐 한 경우 취소하여 무슨 방에게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표자는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지 않나. 그러면은, 착오는 전적으로, 금방 뭐래노? 착오는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제도? 표의자를 위한 제도이지. 그럼 이렇게 착오를 가지고 취소해가지고 무슨 방에게 상대방에게 뭐가 발생해도, 손해가 발생해도 표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하고 그 다음에 또요 여러분 또 여기서 잘 내는 게 중과실은 여러분 만약에 내가 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매했는데 뭐를 지을 목적으로? 근데 나중에 계약 체결하고 등기 이전 받고 나서 보니까 공장을 지을 수 없는 토지임이 판명되었다. 무슨 부분이 착오다? 중요 부분이 착오인데 취소하는데 근데 관할 관청에 알아보지 않았다 하면 무슨 과실이 있다? 중과실.
그래서 여러분 관할 관청, 관청 공시된 것은 확인해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근데 중개사를 통해서 했을 때는 당사자가 직접 했을 때는 아까 관청 대장 등기부 다시 뭐 관청 대장 등기부 이런 것들은 뭐다? 누가 매수인이 확인해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그건 확인해 보지 않고 했는데 공장을 지을 수 없는 토지임이 판명되었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무슨 과실이 있어서? 중과실. 근데 중개업자가 들어간 경우는 매수인이 확인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이제 중개업자에게 상대방은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뭐 이렇게 가는 거지. 지금 무슨 말 한지 있습니까? 그런 거 기억하고 그죠? 그게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그죠? 93페이지에 핵심 판례에 갑니다. 무슨 과실? 핵심 판례 찾았습니까? 예. 무슨 과실? 중대한 과실이라면 표호자의 직업 행위 쭉 현저히 결여 그 출처이지. 무슨 결여? 현저히 결여 한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원고는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로서 먼저 토지사인 원고가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한 관청에 알아보아야 할 주요 의무가 있고 그 출처입니다. 무슨 관청에? 관할 관청에 알아보아야 할 뭐가 있고 주요 의무가 있고 또 이와 같이 알아보았다면 위 토지상의 원고가 의도한 공장 건축이 불가능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이러한 주요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뭐 할 수 없다. 빨리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쭉 내용 이런 판례가 나오면은 여러분 수업 시간에 배운 핵심적인 단어를 가지고 푸는 거지. 관청 대장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공장을 지을 수 없는 토지임이 판명됐다. 무슨 과실이 있다? 중과실이 있다. 공시된 것은 무조건 확인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근데 아까 중개업자를 통해서 하는데 매수인이 확인하지 않았다. 누가 확인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중개업자. 그런 거 그죠?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맨 밑으로 갑니다. 3번 표호자의 배상 책임. 우리 민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판례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됐습니까? 간단하게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 요거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표호자가 착오로 취소하여 무슨 방에게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뭐 표호자는 손해배상 책임진다는 민법의 규정이 없다.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판례는 표호자는 무슨 배상 착오를 가지고 취소했을 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 짱짱짱 중요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가면 그 판례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판례 가지고 핵심 판례 맨 끝에 뭐 표호자는 불법 행위 손해배상 무슨 방은 거꾸로 상대방은 누구에게 착오를 가지고 취소한 표호자에게 불법 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상대방은 주어 상대방은 나오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치? 되겠습니까? 예. 그거 맨 밑에 그 핵심 판례 있죠. 맨 끝에 따라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94페이지 있습니까? 예. 그거 기억한다 그죠? 막 그런 것. 나머지는 여러분 봐주시 나중에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 95페이지로 가서 여러분 의사표시 파트에 됐으면 무슨 표시 파트에? 의사표시 파트에 두 개가 다 되면 뭐 착오도 되고 사기도 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착오로 하자 있는 물건을 샀습니다. 착오로 뭐 있는 물건? 하자. 그러면 착오와 하자 담보 책임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조건 뭐 학설이고 뭐고 필요 없다. 학설 시험 문제 안 나온다. 판례하면 무조건 둘 중에 유리한 거 주장할 수 있다. 그걸 선택적 경합 이렇게 한다. 무슨 적 경합? 선택적 경합. 그래서 여러분 그 95페이지 맨 위에 가면 다른 제도와 결합하면 착오도 되고 사기도 되고 하면은 착오와 사기의 무슨 적 경합? 선택적 경합. 무슨 적 경합? 선택적 경합.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2번, 2번도 역시 차고와 하자 담보 책임하면, 학설은 여러분 하자 담보 책임만 적용하고 차고는 주장할 수 없다는 게 학설인데, 학설 필요 없고, 학설 필요 없다. 학설은 시험 문제 안 나온댔다. 판례는 무조건 무슨적 경합, 빨리. 무슨적 경합? 선택적 경합. 차고와 하자 담보 책임 둘 중에 유리한 거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적 경합? 선택적 경합 하는 거. 그 다음에 3번 차고와 해제, 이것도 짱짱짱.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죠? 만약에 이렇게 요 한번 보는데, 여러분 그죠? 을이 갑의 잘못을 가지고, 다시 을이 갑의 잘못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을과 갑이 뭐를 체결했다?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이 잘못했습니다. 갑이 뭐 했다? 잘못했다. 계약을 무슨 반? 위반. 하면은 을이 뭐 합니까? 갑에게 뭐 합니까?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청구합니까? 손해배상 청구하잖아요. 누가? 을이 누가에게? 갑에게. 잘못한 경우는 을이 갑에게 뭐 하면서?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하잖아요. 그지? 근데 을이 해제했습니다. 하고 무슨 배상 청구한다? 손해. 근데 갑이 중요분의 착오가 있습니다. 무슨 분의 착오가 있다? 중요분의 착오가 있으면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은 이 해제한 거에 대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데 실익이 있다. 그래서 요게 해제했다더라도 다시 중요분의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요렇게 한다고. 그게 3번. 짱짱짱. 그 핵심 판례,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 그러면 일단은 그럼 매수인은 무슨 배상 책임져야 됩니까? 손해배상 책임져야 되지 않은지? 근데 매수인으로서 상대방이 한 해제의 효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지거나 매매 계약이 있다는 계약금 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자, 매수인에게 중요분에 뭐가 있다면, 착오가 있다면 매수인은 착오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매수인은 취소하면은 무슨 배상? 빨리.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지지 않고 준 거 있으면 다시 계약금도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되겠습니까? 예, 요게. 그럼 요걸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간단하게 그냥 을이 갑의 잘못을 가지고 무슨 죄? 해제 하면은, 만약에 그러면 뭐 계약금도 못 돌려받고, 예를 들면 뭐 계약금을 못 돌려받거나 안 가면 무슨 배상? 갑이 손해배상 책임져야 되는데, 근데 을에게 뭐, 갑에게 중요분의 차후가 있으면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하면은 뭐가 되니까 빨리 무효. 취소하면 뭐가 되니까? 무효가 되니까 준 거 찾아올 수 있고 책임지지 않는다. 짱짱짱 중요하다고 되겠습니까? 막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지? 그다음에 그지? 그다음에 여러분이 그죠? 여기서 또 막 많다. 이게 문제 지금 풀면 안 된댔다. 요거. 아까 무슨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 한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없다? 취소 못 하잖아요. 에? 못 하잖아요. 그럼 자, 원칙적으로 중과실이 없으면 뭐 할, 중요면서 중과실이 없으면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중과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는데, 또 하나 있다. 중과실이 있어도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그럼 만약에 자, 중과실이 있으면 원칙 뭐 못한다? 취소 못하는데, 무슨 과실이 있어도, 중과실이 있어도 무슨 방이 알고 상대방이 알고 뭐 한 경우,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중과 실이 있으면 항상 취소 못한다. OX. X. 중과 실이 있어도 무슨 방이 알고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게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그 96페이지 한번 보자. 예. 96페이지 그 대표 예제 이렇게 한번 보면 그건 아직 우리 다 안 했는데 그지? 찾습니까? 자, 1번. 근데 여러분 차고 취소 109조 차고 취소는 임의 규정이다 이란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차고가 있어 또 처음에 계약할 때 야 나중에 차고를 가지고 취소한다 이거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가 신중하게 면밀하게 내하고 계약해야 되지. 나중에 뒤에 차고다 취소하는 거 허용하지 않는다 하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꼭 기억합니다. 차고 취소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1번 그거 한번 봅니다. 틀린 거 찾는데 1번 당사자가 차고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있다. 그럼 이런 경우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 2번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 이거 지분은 숫자죠. 미미하게 부족한 경우는 뭐 할 수 없다?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중요 부분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 이렇게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지. 막 여러분이 책을 다 본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고 문제 풀일 때 할 때 업그레이드. 지금은 뭐 기본만 탄탄하게 해놓으면 된다. 그 다음에 3번. 여러분 3번은 그냥 뭐 서명날인의 착각에 빠진 연대보정의 서명날인 이거 표시상의 착오. 무슨 상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 기억하고. 그 다음에 4번은 아까 했죠. 상대방이 표자의 착오를 알고 뭐한 경우? 이용한 경우. 자 무슨 방이 이용한 경우?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는 무슨 과실이 있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여전히 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4번. 요렇게 낸다. 그 다음에 또 5번은 여러분 아까 5번은 동기상의 착오인데 자 거기 들고 5번 여러분 아까 동기상의 착오 하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근데 동기가 뭐 되고?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다시 뭐?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는 뭐 중요분의 착오가 되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지? 표시되고 무슨 방이 알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알고 근데 유발된 동기 이렇게 합니다. 무슨 된 동기? 유발된 동기. 다시 뭐? 유발된 동기. 누가 유발? 상대방이 유발했다는 말은 무슨 방이 이미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 그럼 유발된 동기는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이미 누구 때문에 시작했다. 상대방. 그런 경우는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무슨 된 동기 넘어는 유발된 동기. 그게 5번. 상대방에서 유발된 동기의 창고는 동기가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중요분의 차후가 되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4번 이렇게 한다. 그래서 지금 문제 풀면 안 된다. 절대로 문제는 언제냐면 적어도 한 3월 이후에 풀어야지 처음에 문제 풀잖아요. 강의도 없고 한 개도 안 풀린다. 오 그래가지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안 풀린다 안 풀린다 언제쯤 가면 이제 한번 풀어본다? 3월 이후에. 지금은 문제 풀지 말고 그냥 선생님이 해주는 거. 선생님은 10개 있어도 지금 10개 못하고 지금은 몇 개만 한다? 3개만. 선생님이 해주는 거 3개 4개 다음에 이제 5개 이렇게 가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10개 하면은 여러분 다 도망간다 이게. 머리 터질 것 같아가지고 안 한다고 해서 조금씩 한 개씩 추가하는 거지. 그래서 금방 아까 동기상의 착오 하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고 동기가 뭐 되거나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근데 누가 먼저 유발? 상대방이 먼저 유발한 경우는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 취소. 그런 거 중요한 거다.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거는. 그 다음에 아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뭐 못하는데 취소 못하는데 무슨 과실이 있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고 뭐한 경우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다. 이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하자 있는 그래서 오늘 한 거 세 개 했다. 지금 무슨 뭐 무슨 치? 불일치 몇 개? 세 개. 무슨 진이? 비진이 통정 차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따로 뗐잖아. 그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어떻다? 앞 위에 거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무슨 치? 일치. 무슨 치? 일치. 비정상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빨리. 그렇지. 취소할 수 있다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가는데. 다음 주 해야 되겠죠, 그제? 다음 주 해야 되겠죠, 그제? 예.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11월 달 너무 많이 확 잡아 당기면 돌거든. 그래서 많이 안 간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뭐, 하자 있는 의사표시. 오늘 여기까지. 마침. 예, 수고하셨습니다.